안녕하세요. 오늘은 콩을 심는 곳에 왔는데 로타베이트랑 대토기 파종기라 그래야 되나?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이제 보고 금액이나 뭐 얼마나 걸리는지 뭐 비용, 시간 이런 거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야, 그래도 빠르긴 진짜 빠르다. 이거 엄청 힘들지 않잖아. 그렇지. 뜨거운 거 맞는데. 야, 근데 1200평 이게 얼마나 걸려 하는데? 30분 1시간? 2시간. 1200평에 2시간. 이 콩 심는 기계는 얼마 정도 해? 대토기랑 로타리 빼고. 저희 이거 살 때 아예 800만 원. 어. 근데 요새는 신형이 길에도 뒤에 틀고 달려 있고 뒤에 약계도 다 치울 수 있거든요. 2,000, 한 3,000 원. 와. 근데 그건 로타리 포함 가격. 대토기가 묶여 있구나. 아예 같이 해. 포함으로. 아. 근데 그래 하면은. 좋긴 좋네. 따로 두 번 일할 필요 없네. 어떻게 보면 몰라. 아, 솔로 그래 털어줘야 되구나. 아. 어디 가는 이새끼만. 불 안 비워도 돼. 이렇게 비닐로 갈 때만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? 계속 할 수는 없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쉴 때 이렇게. 아들 비닐이 갈고 할 때 틀어 주는 거지. 가, 안 먹여도 돼. 자, 가다 맛있는 거, 지 더 맛있는 거 좀 먹어. 손으로 안 되잖아. 네. 아. 끊어놔요. 원래 이렇게 감고. 아, 한 번 또 더 해줘야 되구나.
방향은 상관없어 이건 그러면 비닐은? 이건 이쪽이나 이쪽 다른 거 아니야? 일부러 반대로 했어. 이거는 스펀지가 뒤로 가 있고 어. S자로 들어가게 하고 어. 이거는 바로 그냥 아. 근데 원래는 이게 맞잖아. 우리는 맨날 이렇게 했잖아. 여긴 손으로 심어야겠네. 넣을까? 끼워 넣을까? 뭐예요? 뭘 들어야 돼? 아, 이렇게. 바퀴가
뒤로 당기는 두둑까지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? 아, 그렇죠. 그래서 하긴 일이 좀 더럽네. 맞지? 큰 거는 다리도 있어야 되고. 말하자면 이건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다리가. 그건 또 비닐 또 깨야 되잖아. 맞네 맞네. 비닐 깨야 되고 또 다이아 되는 거. 두둑만. 근데 두둑만 만드는 것도 있잖아, 비닐 없이 그냥. 두둑이 안 맞잖아, 이게 넓은 거여가지고 사이즈가. 아, 그래서 이게 낫다. 힘으로 하는 관리. 외발 외발.